수학 좋아하세요? 어떤 사람들은 질문에 정답을 찾는 행위라고 말하곤 하지만 저에게 수학은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더 가까웠죠. 수학자에게 질문은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때도 있지만 커피를 마시는 잠깐의 시간 동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. 저에게 이러한 질문이 던져졌죠. 김준택, 넌 누구니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의 연구 주제인 비사교 대칭에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람들과 무언가 같이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 던진 질문으로는 뭐가 좋을까요? 이건 어때요?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? 각기 다른 렌즈, 필터로 본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떨까? 한 번쯤 생각해 볼 법한 궁금증에서 이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먼저 일정 간격 사이를 두고 다양한 각도로 설치한 카메라로 격자판을 촬영해 데이터를 확보합니다.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격자 면적의 대칭 구조와 수학적 패턴을 분석합니다. 수학자가 답을 찾는 사이 한 가지 더 알아봐야 할 사실이 있죠.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피실험자의 사진으로 흥미로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찍은 사진 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나와 가까운 사진은 무엇일까?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가장 피실험자와 가까운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선별된 사진이 찍힌 카메라의 위치에서 찍었던 격자 데이터의 수학적 정보를 분석합니다. 이 과정에서 비사교 대칭을 활용해 선별된 데이터와 같은 성질을 가진 여러 카메라의 위치 데이터를 추측해낼 수가 있죠. 이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.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. 하지만 아직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하나 더 남은 것 같군요. 어떤 수학자가 구해낸 답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과정의 시작이 되는 것. 수학은 원래 이런 것 같습니다.